글쎄요, 국내 트렌드는 뭐 제가 딱 잘라서 말하기엔 너무 많은 스타일이 존재하고 또그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각자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또 다양하고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힙합 음악을 또 굉장히 질적으로도 향상되어 있는 힙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만으로도. 그리고 한국 뮤지션들의 이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정말 일단은 본토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가장 뮤지션들이 또 팬들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지금 힙합이 여러모로 좋은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팬들이 저희 음악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감각이나 그 감수성 같은 것들, 그분들이 저희의 언어를 일일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정말 소울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앨범 자체 계획은 없고요. 하지만 도끼와는 노래 피처링을 한다든지 서로 작업을 할 일은 뭐 항상 있는 일이고요.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일리네어에 뭐 앨범이 나온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의 의지인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음악으로 혹은 뭐 어떤 힙합의 형태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게 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항상 뭐 주변의 어떤 유행과 어떤 세간의 편견과는 무관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겁니다.